Here's a superhero with the biggest pair of all. You looking for me? There she was,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singing. Slimy, slithering succubus. A wom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제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네카에서 나온 6인치라고 나온 피규어지만 한 7인치 반 정도 되는 피규어예요. 릴토이즈라는 곳에서 유통을 한 것 같은데 엘비라 미스테리스 오브 더 다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카산드라 피터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거의 나이가 70세에 가까우신 고령의 분인데 캐릭터에 대한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1981년부터 연기한 어둠의 가주 엘비라 미스트레스 오브 더 다크라고요. 번역하면은 어둠의 가주 엘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영화가 인기를 끌어서 엘비라의 주연 영화 시리즈, 비디오 게임들, 리얼리티 쇼, 타 작품 등의 게스트로도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DC 코믹스에서는요 엘비라 주연작도 있었을 정도예요. 다이너마이트 코믹스에서는요 엘비라 40주년인 2021년에 엘비라가 빈센트 프라이스의 유령을 만나는 코믹스를 출판하는 등의 신작을 내왔습니다. 캐릭터가 풍만한 가슴에 색다른 헤어스타일과 노출이 심한 위상으로 문 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엘비라 카산드라 피터슨 분은요 1951년 출생이시고 나이가 거의 70세에 가까우시죠. 그리고 미국 캔사스 출신이시고요. 키는 170cm 정도로 장신이셨어요. 컬트적인 인기를 얻어서요 엘비라의 무비 마카브레라고요. 자료 화면 보시면요 1980년 LA 지방에서 방영되던 보스 패션으로 분장한 엘비라라는 호스트가 각종 B급 호러 영화를 보여주던 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쪽 취향인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서요 엘비라는 고스족의 상징처럼 되기도 하였고요. 여러가지 미디어 믹스가 등장을 했었어요. 이 카산드라 페터스는요 나이가 70이 가까이 됐는데도요 동안인 걸로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자료화면 보시면 넷플릭스가 기획한 넷플릭스 앤드 칠스에서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보스 패션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내면의 심리 상태를 복장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펑크를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고요. 어둡고 자학적인 성향을 복장으로 표출한다는 의미예요. 밤의 세계로 19세기 퇴폐적인 낭만 보스룩은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진입하여 영화와 드라마에서 풍자되어 왔죠. 검은 옷 그리고 악마 숭배자 사탄주의자라는 공식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켰고요. 보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좀 불쾌하고 꺼림직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스는 그 자체로 어둠과 죽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릴린 맨슨은 쇼킹했죠. 고스 중에서는. 근데 에이브릴 라빈 같이 적당한 고스룩은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영화로는 아담스 패밀리와 에드워드 가이손이 유명한 고스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고스 문화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와서 또 자리 잡았는데요. 과거 근대의 서구화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본 특유의 문화와 결합하여서 90년대 비주얼 럭의 시대를 열었고 특히나 엑스제펜 같은 경우는 고스룩으로 또 유명했고요. 디테일한 악세사리와 소녀 감성이 가득한 트리밍으로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요 로리타 패션과 결합하여 일본 패션이 대표적인 룩 하나인 고스 로리룩을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토리안 고스 사이버 고스로 번지면서요 현재는 고스 고딕 미학을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고스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박스 디자인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마이너한 부분인데요 고스 의상을 입고 마녀의 행세를 하는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 섹시한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마을 여자들에게 마녀로 낙인찍혀서요 천대를 받기도 했죠. 또 남성들에게는 여신으로 추앙받기도 했고요. 옆쪽에는 카산드라 패터슨이 전성기 때 사진과 여기에는 노멀 얼굴과 잉크를 하고 있는 얼굴이 들어있어요. 블리스터 팩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안쪽에는요 이렇게 배경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배경지를 이용해서 피규어를 세우면 새로운 걸 연출할 수 있겠죠. 얼굴과 상체 부분은요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엘비라는요 사이드쇼 스태츄나 저가의 피규어에서 종종 재현되곤 했는데요 저가 피규어에서는 거의 재현을 못해줬었고요. 사이드쇼는 만족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액션 피규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굴만큼은 정말 잘 나왔고요. 그리고 루즈 같은 거, 마녀의 술잔, 마녀의 칼, 해골 촛불상들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분에는 받침대 하나가 들어있고요. 여기 방습제 하나 들어있고 방습제는 이 옷이 패브릭이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같아요. 박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엘비라입니다.
자, 박스에서 꺼내볼게요. 피규어의 각선미가 잘 나왔고요. 얼굴이 영화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서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다 패브릭이에요. 실제 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허리띠 쪽은 벨크로예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열면은 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을 수가 있고요. 요 안에 옷이 나오는데 고관절 부분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타킹을 신은 요런 표현, 명암 도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아쉽지만 이렇게 관절을 돌릴 때 도색이 안 된 부분이 좀 드러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뒷부분이고 가슴 쪽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취미상 아무래도 이쪽은 공개를 못할 것 같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플라스틱인데 팔관절은 이중관절로요. 적당하게 잘 구부려지고요. 손은 교체 루즈가 없기 때문에요.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고 꺾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찌 루즈가 있어서요. 팔찌로 가려줄 수가 있어요. 관절을. 여기도 그렇고요. 어깨관절은 자유자재로 잘 올라갔다가 회전도 되고 헤드는요. 여기가 굉장히 연질이에요. 이렇게 연질이라서요. 부서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요. 머리를 회전시키거나 움직여도 머리 파츠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 고관절은요 회전되고요. 올리고 다리를 꼬을 수 있는 이런 포즈도 다 가능합니다. 발목 관절은 여기까지. 발목 관절은 조금 불만인 게 요 파츠 때문에 발목이 크게 가동은 되지는 않아요. 발은 최대 이 정도까지고요. 이쪽에는 이중관절이 없는 게 각선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만 관절을 움직여도 저는 만족하네요. 옷으로 가려주게 되면요. 바디라인이 실루엣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절이 드러나는 느낌은 안 납니다. 허리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허리는 상체 부분에서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자유자재로 돌아갑니다. 옷의 끝자락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마녀의 옷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뒷부분의 실루엣. 다시 벨트를 채워볼게요. 예, 다시 벨트를 여기다 착용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를 홈이 있어서요. 받침대에 끼워주면요. 자립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에 이제 루즈들을 하나씩 껴볼게요. 단검 루즈가 있고요. 술잔 루즈가 있고요. 해골 촛불이 루즈가 있습니다. 엘비라이 윙크하는 얼굴 파츠가 하나 들어있고요. 얼굴 파츠 교환은 헤드 교체는 조금 뻑뻑하긴 한데요. 힘을 줘서 좀 빼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게 힘을 줘서 딱 빼면요 이제 빠지긴 하는데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윙크하는 얼굴로 바꿔줄게요. 엘비라이 영화에서의 특유의 표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재현했습니다. 단검 파츠는 네카답게 디테일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가죽 부분에 쏙 밀어넣으면 껴집니다. 해골 촛불로 주디어 뱀과 거미, 뱀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작지만 뱀이 얼굴도 재현해 놨고요. 눈알, 작은 거미 표현도 해놨습니다. 밑부분의 디테일도 표현해 놨고요. 그리고 술잔은 녹색 기체가 올라오는 술잔, 뱀이 형상과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도색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얼굴이 마음에 드네요. 전체 루즈고요. 전체 루즈는 굉장히 단촐하고요. 본체가 잘 나와서 만족합니다. 해골 촛불을 들고 있는 엘비라입니다. 얼굴 특유의 애교 좀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After the credits roll, the brain calms itself down with some tasty serotonin, relieving tension and giving you a sense of well-being. Simple as that. So tell me, what gets your goosebumps going? A phone ringing? Who is this? 유쾌한 마녀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줬습니다. Darkness. Horror and thrillers are good for your health. Talk about a plot twist. I'll be seeing you very soon for our weekly session. So tell me, what gets your goosebumps going? A phone ringing? Who is this? A shadow on the wall? Pitch? I've
After the credits roll, the brain calms itself down with some tasty serotonin, relieving tension and giving you a sense of well-being. Simple as that. What gets your goosebumps going? A phone ringing? Who is this? A shadow on the wall? Pitch black darkness? That is worrisome. But don't panic. It's perfectly natural. And I can help. 다른 6인치들과 비교해보면요. 크기가 좀 큰 편이죠. 머리 높이 때문에 더 커 보이긴 하는데요. 크기가 자체가 7인치에서 8인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6인치보다 좀 큰 편인데요. 실제 크기를 보면 한 21.5cm 정도가 나오네요. 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즘 네카가 여성 피규어는 6인치를 좀 오버한 사이즈로 내고 있는데 7인치에서 8인치 사이 피규어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네카 엘비라이 피규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ell me, what gets your goosebumps going? Pitch black darkness? Horror and thrillers are good for your health? Talk about a plot twist! I'll be seeing you very soon for our weekly session.